168페이지 168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죠? 그 예 문제 나와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그냥 문제를 만들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1월 1일 날 지난해 넘어왔다. 100개가 넘어왔고 요단가는 한개 100원짜리. 그래서 금액은 만 원이다. 그리고 5일날 또 물건을 사왔는데, 이건 같은 물건입니다. 알겠죠? 항상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분필 지우개에 장사하면 똑같은 물건, 똑같은 거. 알겠죠? 똑같은 건데, 물가 변동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 단가가 다를 경우다. 이겁니다. 이번에 또 사왔다. 그죠? 사왔는데, 만약에 50개를 사왔는데, 요 단가는 130원에 사왔다. 응? 그럼 여기 65,000원이잖아. 아, 6,500원 거죠. 이런 경우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13일 날이 물건을 내가 팔았다. 몇 개를 팔았느냐? 예를 들어서 110개를 팔았다. 이거 얼마에 팔았느냐? 200원에 팔았다. 이런 거죠, 그죠? 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문제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선입 선출법으로 기장한 경우에, 그죠? 그러면은, 요,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이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선입선출법 했을 때 기말 재고. 자, 보세요. 선입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110개를 팔았는데, 요걸 먼저 팔아야 되죠? 그죠? 후입은 이걸 먼저 파는 거잖아. 선입은 이걸 먼저 파는 거래, 이거. 먼저 돌아간 걸 먼저 판다, 그죠? 그러면은, 110개를 팔았는데 보세요. 요거 먼저 판다 그랬잖아. 요거 몇개 팔고? 100개. 여기서 몇 개? 10개. 100개 팔았잖아. 요거 10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10개. 알겠죠? 요걸 먼저 100개 팔고, 여기서 10개 팝니다. 요거 몇개 남았죠? 40개 남죠. 한개 얼마짜리가? 130원. 요건 다 팔았잖아. 40개, 130원. 곱하면 얼마? 5,200원. 이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 근데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면은 너무 단순하니까 한건더 만듭니다. 하나 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1일 날 매입 사왔다. 그죠? 또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몇개 사왔느냐? 뭐 60개를 사왔다. 얼마 주고 사왔느냐? 요거는 150원에 사왔다. 15,000원에 사왔다. 그리고 27일 날 팔았다. 팔았는데 몇개 팔았느냐? 뭐 70개를 팔았다. 요거 얼마에 팔았느냐? 100, 뭐 60원에 팔았다. 그죠? 11,200원에 팔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요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요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정도 문제가 이게 그중에 매출이 두번 정도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게 한 문제라. 요렇게 냅니다. 알겠죠? 요 정도. 좀 많겠죠, 그죠? 거래가 쭉 이어지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는 그죠? 예, 객관식 문제 한 문제가 보통 요 정도,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자, 한번 보세요. 선입은 그러면 다시 볼게요. 100개 넘어왔잖아, 그죠? 오늘 100원짜리였죠, 내가 살 때. 요번에 이제 50개를 사왔는데, 130개 사왔다,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남아있죠? 100개가, 아, 100원짜리 100개와 130짜리 50개 남아있잖아, 그죠? 그 중에 110개를 팔았다. 이거 지금 이익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기말에 재고 요걸 묻으면 재고. 예, 그러면은 100개를 팔았으니까, 요거 100개 팔고, 요거 10개 팔았다. 요거 몇개 남죠? 40개. 그죠? 남아있다. 요 40개가 남아있고, 60개 또 사왔네. 그럼 요 40개와 60개가 들어왔잖아. 그죠? 그럼 지금 현재 130원짜리 40개와 150원짜리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70개를 팔았다. 그죠? 요거 중에 7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한다 그랬죠? 선입선출법이잖아. 먼저 돌아간 건 먼저 판다, 그죠?
요걸 먼저 팔아야 되죠. 요거 몇 개? 40개. 요거 몇 개? 30개. 7개 팔았으니까 요거 40개 파는 걸로 기장하고 요거 몇 개? 30개. 요거 몇 개 남죠? 30개 남았잖아. 얼마짜리가? 150짜리. 얼마? 4,500원. 요게 이제 한 문제죠. 답 나왔다. 끝. 이렇게.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100개, 100원, 50개, 130원이다. 그죠? 100개 팔았잖아. 요거 100개 팔고, 여기서 10개 팔았다. 그럼 몇 개 남았죠? 40개 남아있죠? 요 40개가 남아있는데, 60개 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40개와 60개가 지금 남아있다. 그죠? 요거 중에서 70개 팔았으니까, 요거 먼저 4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30개. 몇 개 남죠? 30개 남아있다. 여기 남아있는 재고잖아. 남아있는 거, 여기 얼마? 150개 남아있다. 30개가 150원 남아있다. 얼마? 4,500원. 그죠? 이해되죠? 그죠? 답 4,500원. 여긴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문제는 이제 요거 기말 재고에 요거 남았잖아. 그죠? 요거 알겠는데, 이래 묻기도 합니다. 매출은 거 그럼 얼마고, 이건 무슨 말이냐? 말 뜻만 얼마 되냐? 그죠? 팔았는 거 얼마치 팔았노? 이 말입니다. 팔았는 거. 팔았는 거. 요 1월달 안에서 판매된 원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매출 원가. 자, 그럼 보세요. 요거 다 판매된 죠. 다 팔았잖아. 요거는? 다 팔았습니까? 요거는? 30개 팔았잖아. 다시 자 보세요.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잖아. 요거 몇 개 팔았죠? 30개 팔고 30개 팔고 30개 남아있잖아. 자, 100개는 다 팔았다. 요거 50개 다 팔았다. 그죠? 요거 몇 개 팔았죠? 30개 팔았다.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얼마고? 여기 매출원가입니다. 100개는 얼마짜리? 100원짜리. 원가. 요 50개는 얼마짜리? 130원짜리. 요 30개 얼마짜리? 150원짜리. 요 팔았다. 원가. 요거 얼마? 10,000원. 요거 얼마? 6,500원. 요거 얼마? 4,500원. 요거 더하면 얼마? 21,000원. 요게 답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물어보는 게 요거 아니면은 요거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 기말 재고액을 물어보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그죠? 매출원가를 물어보면은 판매된 거. 판매된 거. 알겠죠? 예. 그래 말하면은, 자, 보세요. 100개를 사왔다가, 그죠? 100개를 사왔다가 매출을 70개 했다, 팔았다.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에 재고는 30개 남아있잖아, 그죠? 100개 중에서 7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아있다. 요거 남아있는 거는 뭐라 한다? 기말 재고야. 판매된 거는 뭐라고? 매출원가. 알겠죠? 요겁니다. 요거.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야. 예, 요게 선입선출법. 하나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거 이해했잖아. 요거. 그죠? 요거 알았다. 알았죠? 근데 이거는 후입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국회의 기준에서는 요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됩니다. 알았죠? 무의미 할 필요 없네? 그럼 뭘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총평균, 이동평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총평균하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게, 요거는 이제 할 필요 없다. 그죠? 요거는 앞으로 할 필요 없고, 하나 더 있습니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고 총이 있다. 자, 이 무슨 소리 하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내가 10원짜리가 있고 20원짜리가 있고 3짜리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평균하면 15원이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요 평균하면 15 맞잖아.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응? 요거 평균하마. 더해가지고 1로 나누면 되잖아. 22.5. 요렇게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해 나가는 거. 요렇게 요렇게 두 개 하는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이동평균법이라 하고. 요걸 몽땅 평균합니다. 몽땅 평균한다. 몽땅 하면 얼마? 요거 다 아마 더해가 나누면 되잖아. 20이죠. 요래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총평균법이라 이랍니다. 몽땅 평균하면은 총평균법. 두 개씩 평균하면은 이동평균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하는 거는 이동평균법이라 하고, 몽땅 평균하면 뭐라 한다? 총평균법이라 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이번에 요걸 가지고 지금 방금 했잖아, 그죠? 예, 요걸 가지고 자 이번에 해볼게요. 보세요. 이번에 이 감을 해볼게요. 이동평균법 알았죠? 이동평균법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아 흐름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내 그만들어야 되고 일단 이거 보세요. 차례대로 할게요. 1일 날 100개를 100원 주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50개를 100원 주고 사왔다, 그죠? 요건 항상 기본이 항상 전제가 뭐냐면은 같은 물건, 같은 물건, 알겠죠? 똑같은 물건입니다. 단가가 다르다, 그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평균법이라고 그랬잖아. 평균 내라, 요거 더해라, 이겁니다. 평균, 더한다. 사왔으니까 더해야죠. 더하고. 더하면 얼마? 150개.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6,500원이잖아. 그죠? 요거 더하면은 150, 요거 더하니까 15,500 맞죠? 그죠? 자, 요 보세요. 요 16,500원 나누기 150 합니다. 16,500원 나누기 150 하면 얼마? 110. 요렇게 평균해 주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요렇게. 평균할 때는 항상 요거 수량 더하고 금액을 더해가지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마 요거 나왔다, 그죠? 요렇게 알았죠? 자 다음 보세요. 13이라는 팔았습니다. 매출 그러면은 150개 중에서 요걸 팔았으니까 빼야죠. 빼면 되잖아. 바로 빼면 됩니다. 자 빼면 몇 개? 40개. 이 단가는 무시해버립니다. 알겠죠? 이거 무시합니다. 한 개 얼마짜리? 110원짜리. 얼마? 4,400원. 이렇게. 이거는 무시합니다. 항상. 매주, 우리가 이동평균법일 때는 항상, 뭐, 이, 우리가 선입이나 이동할 때는 매출시의 단가는 무시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시. 요거는 무시한다. 요거는 언제 필요하냐? 이익 구할 때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시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150개, 110원짜리 중에서 110개를 팔았으니까 40개 남아있다, 그죠? 얼마짜리가? 110원짜리가. 110원. 40개, 110원이니까 얼마? 4,400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자, 다음 보세요. 여기도 사왔잖아. 그죠? 더 해야 되겠네. 또 더 한다. 사왔으니까. 보세요. 40개에서 60 더하면 몇 개? 100개잖아. 그죠? 100개. 요거 더하면 얼마? 19,400원. 그렇죠? 요거 더하마.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얼마? 194원. 요렇게 단가를 평균한다. 알았죠? 예. 이거 계산 좀 잘못한 것 같다. 그죠? 요거 60개 150원, 9,000원인데. 요거 계산이 잘못됐다. 아까 제가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했네요. 그죠? 왜냐하면 요 계산 60개에 150이면 9,000원이잖아. 그죠? 9,000원이니까, 요렇게. 요게 약간, 예, 보세요. 60개 한 개, 150이면 9,000원 맞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얼마죠? 13,400원. 13,400원 나누기 100개 하니까 단가 얼마? 134원. 그죠? 이렇게. 그리고 팔았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100개에서 사왔으니까 더했다. 150개. 팔았다. 빼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더하고. 다시 또 팔았으니까 빼야 되죠. 뺀다. 100개에서 70개 빼면 몇 개 남죠? 30개 남았다. 그죠? 얼마짜리가? 134원짜리가. 곱하니까 얼마? 4만 20원 돼요. 그죠? 예. 4,020원입니까? 예, 4,020원. 이렇게, 그죠? 예, 끝났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응? 여기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복귀해 보세요. 사와생에 더했잖아요. 그죠? 요거 더하고, 나누면 단가 나왔죠. 그죠? 팔았다. 40개 남아있고, 110원짜리 4,400원. 들어왔다. 그죠?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나누니까 요거. 그죠? 팔았다. 30개 남아있죠. 134원짜리 답은 4,020원. 그럼 기말 얼마 남았다? 4,020원. 답. 여기 기말. 남아있는 거. 그죠? 4,020원이다. 요렇게. 알겠죠? 그죠? 예. 요래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다. 뭐, 옳은 거 없잖아.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옳은 거 아닙니다. 매입원 더하고, 매출원 빼고, 매입원 더하고, 매출 뺐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좀 반복. 그죠? 반복하면은 익히게 되잖아. 반복해서. 그죠?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요건 구해볼게요. 그럼 이동평균법에 의한 매출은 거 얼마고,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보세요. 매출은 거는 뭐죠? 판매된 거. 판매된 거. 그죠? 자, 보세요. 매출은 거 판매된 거다. 이거 보세요. 판매된 거 용이잖아. 요거 판매됐잖아. 110개. 요거 몇 개? 70개. 요거. 지금 뭐라 그랬죠? 매출 원가라 그랬죠? 110개 원가 얼마짜리죠? 요거 원가. 200원에 판매됐지만 요거 원가 얼마짜리? 그렇죠. 요거잖아. 요거 곱하고, 요거는 원가 요거. 끝. 답이지. 다시. 그 매출 원가는 110개의 원가는 110원이다. 아, 110개의 원가는 110원이다. 요거 70개잖아. 요거 원가는 요거다. 70개 원가는 134원이다. 요거 얼마고, 요거 더한 게 매출 원가. 팔았는 거, 요거 매출. 요거 원가, 요거. 알았죠? 요거 원가, 요거. 두 더한 거, 요거 얼마? 12,100원. 그렇죠? 요건 얼마냐면은 9,380원. 요래 되겠네. 더하니까 21,480원. 21,480원이다. 아, 요래서 매출원가를 구한다. 자, 다시. 요거는 기말 재고. 그죠? 남아있는 거. 그 매출원가는 거는 판매된 거 이거니까. 요 110개의 원가는 110원. 요거 원가는 134원. 요거 계산하니까 요거 나왔다. 알겠죠? 요게 뭐다? 매출원가. 알겠죠?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처음 하니까. 그죠? 처음은 이제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계속 반복입니다. 90월 한 과정 끝나잖아요. 또 11월, 12월 또 반복. 1월, 2월 또 반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매월. 요 두 달에 한 번 과정이 끝납니다. 알겠죠? 예.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복.
또 반복, 이렇게 반복, 계속 반복합니다. 이 처음 하니까, 뭐 처음에도 이해되죠, 그죠? 그 처음은 우리가 이해. 이해도 100%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한 50%만 이해하더라도, 처음 할 때 50% 이해하고, 그 다음 30% 이해하고, 그 다음 20% 이해하면 100%잖아, 그죠? 한 3번 돌면은, 알겠죠? 예. 그러니 여기 뭐 100% 이해하면 더 좋죠. 그죠? 예. 알겠죠? 이런 거. 요게 이동 평균법. 이해되죠? 그죠? 뭐 평균 하는 거다. 알았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선입, 선출법도 알겠고, 이동도 이해됐다, 그죠? 이제 마지막 한번 볼게요. 총평균법이다, 그죠? 총평균법. 자, 보세요. 총평균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총평균 그랬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총평균법 하는 거는 총매입. 총매입이 몇 개죠? 몇 개 매입했죠? 총 사왔는 거 몇 개죠? 총매입. 이걸 다 더합니다. 매입만 총매입. 자, 보세요. 총 사왔는 거는 이건 작년에 사온 거 맞죠? 올해 사왔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요거 더하면 얼마죠? 210개죠. 총매입. 요거 금액 다 더하면 얼마? 이거 다 더했잖아. 그죠? 210개. 금액 다 더하면 얼마? 25,500. 요거 나누기 요거. 요게 단가.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 25,500 나누기 210. 알겠죠? 그죠? 얼마 나오죠? 이건 딱 안 떨어지겠네, 그죠? 원미만 반올림 하세요. 원미만 반올림. 얼마 나오죠? 121원. 약. 나왔다. 그죠? 다시. 지금은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한다. 총금액. 나누기. 알겠죠? 예. 됐죠?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총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 그러면 총 팔았는 거 몇 개 팔았습니까? 팔았는 거 몇 개 팔았죠? 총 팔았는 거 몇 개? 몇 개? 팔았잖아. 180개. 그죠? 빼고 나면은 기말에 몇 개 남았죠? 손이 남아있죠? 끝났습니다. 끝. 이게 다다. 자, 보세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는 기말 재고액. 요거 계산한 거 요거는 매출원가를 합니다. 얼마짜리? 121원짜리. 똑같이. 이렇게. 끝. 알겠죠? 간단하죠? 그죠? 예. 총 매입에다가 매입 금액을 해서 나누기 아마 단가 나왔잖아. 그죠? 여기다가 총 매출했는 거 180개 빼고 나면 30개 남았다. 그럼 요거 180개 요 단가 120원 한 거는 매출원가 30개 120원 하는 거는 기말 재고. 30개 120원 하면은 3630 기말 재고는 36개 30원이고 요거는 매출원가다. 그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얼마죠? 이리 나옵니까? 맞죠? 요거는 팔았는 거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3630원. 매출원가는 21,780원. 예.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선입 이동 총이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요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알겠죠? 밖에 나오니까 이제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은 선입은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판다. 그죠? 이동 평균법은 두 개씩 평균한다. 단가 다를 때마다. 요거는 그 기간 동안에 몽땅 평균한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렇게 한 다섯 개. 여기 한 다섯 건 정도 나옵니다. 다섯 개. 일반적으로. 적게 나올 때 네 개. 많이 나오면 다섯 개. 보통 다섯 개 나옵니다. 요 다섯 개. 그 매출에 두 번 정도 들어가도록 요렇게. 아셨죠? 예, 요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188쪽으로 한번 보세요. 188쪽, 아, 190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190쪽에 보시면은, 예, 거기에 문제 한번 보세요. 190쪽에, 문제 나와 있죠. 그죠? 예. 18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그 문제 한번 해볼게요. 18번. A 회사의 상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상품을 평가할 경우에 맞는 것 찾아보세요. 그랬죠. 아, 이 문제는 선입 선출법이다. 그죠? 자, 보세요. 그 천 개가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 기초 재고다. 그죠? 2월 상품이고, 두 번째는 매입이 1200개, 한 개 700원짜리네. 그죠? 요거는 1200개, 한 개 700원짜리 사왔다. 요거는 지난 기에 넘어왔던 거, 이번에 사왔다. 그죠? 매입. 그리고 판매가 800개를 팔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팔았다. 그죠? 또 판매가 700개. 그리고 또 사왔네. 500개 사왔고. 요 됐죠. 그 800개를 팔았는데 600원과 700원이다. 요거는 600원짜리. 요거는 700원짜리. 그리고 500개를 사왔는데 요거는 380원짜리다. 자, 보세요. 요 되겠다. 그죠? 무슨 법이죠? 선입 선출법. 기말 재고 얼마냐 묻고 있잖아. 자, 보세요. 선입인가 보세요. 기초에 1000개가 있었다. 매입이 1200개다. 그죠? 요즘에 판매 시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 단가는 필요 없고. 그럼 1000개와 1200개가 있는데 800개 팔았다. 요걸 먼저 팔아야 되죠. 선입이니까. 요거 팔면 몇 개 남았죠? 1000개 팔았, 800개 팔았으니까 200개 남았잖아. 지금 그러면 200개와 1200개가 있는데 700개 또 팔았다. 그죠? 팔아 요거 몇 개? 200개. 여기서 몇 개? 500개. 빼고 나면 몇 개? 700개 남았지. 그죠? 알았죠? 요거 지금 700개 남아있다. 그죠? 요거 700개 남아있는데 요거 500개 또 돌았잖아. 그럼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몇 개 남아있느냐? 요거 남아있지 뭐. 응. 그죠? 700개 700원짜리 얼마? 49만원. 500개 38만 380 얼마? 19만원. 요거 지금 남아있죠? 얼마가? 68만원. 정답. 몇 번? 1번 답이잖아. 그죠? 1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시험 문제가. 알았다. 그죠?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하나 더, 저 보세요. 201쪽에 39번 문제 볼게요. 201쪽에 39번 한번 볼게요. 201쪽에 39번 문제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서울의 1월 동안 상품 값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정하세요. 이동평균법입니다. 묻는 말. 1월 31일의 이 상품값의 단위당 기말 재고가 얼마냐? 한 개 얼마짜리고? 이래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이동평균법이니까 그럼 1월 1일 날 기초에 몇 개? 800개.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돈 얼마? 160만원. 그렇죠? 800개, 한 개 2,000원짜리, 160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1월 13일 날 보니까 판매했네, 팔았네, 판매. 판매가 몇 개죠? 600개. 팔았다. 자, 보세요. 차례대로 할게요. 기초에, 지금 이동평균법인데 일단 800개에서 팔았으니까 빼야 되죠.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죠, 이제? 200개 남아있네. 얼마짜리가? 2,000원짜리가 얼마? 40만원. 그죠? 200개 2,000원짜리가 40만원 맞잖아. 그죠? 그 다음 보세요. 1월 27일 또 사왔습니다. 그죠? 매입 몇 개를 사왔죠? 800개를 사왔다. 한 개 얼마짜리? 2,400원짜리. 그렇죠? 금액 얼마? 192만원치 사왔다. 그죠? 자, 사왔으니까 더해야 되죠? 더한다. 더하면 몇 개? 1,000개. 요거 얼마? 232만원.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남으면 얼마? 2,320원. 기말 재고액 얼마냐 물었으면은 232만원인데 단위당 그랬잖아. 한 개당 얼마고 한 개당 얼마? 2,320원. 그죠? 단위당 물었으니까 한 개당 물었잖아. 그죠? 그럼 답은 2,320원이니까 정답 4번. 답은 4번이다. 4번. 아시겠죠? 4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하나 더. 30, 이번에, 예, 그 7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37번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37번.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수도회사 상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속 기록법에 따라 기말 상품을 평가할 경우에 맞는 것 찾아보세요. 맞는 것. 그죠? 선입선출법이다. 그러면 묻는 말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경우에 기말 상품 재고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기말. 자, 차례대로 할게 해보세요. 기초에 에? 몇 개가 있었죠? 1,500개 있었다. 그죠? 1,500개. 한 개 얼마짜리? 300원짜리다. 제가 적을까요? 그 다음 매입 1,700개 있었다. 그죠? 적고나서 할게요. 1,700개가 매입이 1,700개인데 한 개 얼마짜리? 350원. 그죠? 그리고 판매가 900개. 요 판매가 900개. 900개를 팔았는데 한 개 600원에 팔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판매가 있었네. 그죠? 이번에는 950개를 팔았다. 이때는 얼마에 팔았느냐? 700원에 팔았다. 그리고 매입이 있네. 그죠? 매입. 한 개 500개를 사왔고 요건 한 개 얼마짜리냐? 400원짜리다. 자, 보세요. 선입, 선출법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죠. 기초에 1,500개, 매입 1,700개. 이거는 평균하면 안 된다. 그죠? 왜? 선입, 선출법이니까. 이것만 평균해야 되잖아. 그죠? 이건 평균 아니다. 그죠? 그럼 1,500개 여기 있었잖아.
1500개와 1700개를 사왔는데 보세요. 이거 판매시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900개 팔았다. 요거 선에 요거 먼저 팔아야 되잖아. 900개를 팔면 몇 개 남았죠? 요 900개 뺐으면 몇 개 남았죠? 600개 남았죠? 응? 그잖아. 지금 600개와 1700개가 있는데 950개를 팔았습니다. 요 중에서 950개를 팔았다. 요걸 먼저 팔아야 되죠? 요거 몇 개? 몇 개 팔고? 900, 600개. 요거 몇 개? 950개 팔았으니까. 350개 팔아야지. 요거 600개, 요거 몇 개? 350개. 몇 개 남죠? 1350 남아있네. 그치? 그죠? 다시 보세요. 900개 팔았잖아. 요거 중에 900개 팔면 600개 남아있죠. 맞죠? 그죠? 600개와 1700개 있는데 또 950개 또 팔았잖아. 요 600개 팔고 여기서 350개 팔아야 되니까 1350개 남아있죠. 요거 지금 남아있습니다. 또 사왔네. 오늘 남아있는 거 1350개와 500개 남아있다. 그게 얼마고? 이 말. 돈이 얼마고? 요건 한 개 얼마짜리? 350원. 요건 얼마? 400원. 더하면 돼.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20만원. 여기 얼마 나올까요? 예, 42,000원. 이걸 이제 계산기를 하면 돼요. 계산기. 알겠죠? 예, 조만한 계산기 있어야 돼요. 크기는 한 저 정도 크기. 시험장에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672,500원. 답이다. 답 찾으세요. 몇 번이 답이죠? 1번 답이네. 그죠? 알겠죠? 예, 이래 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38번. 이번에 38번 보세요. 지금 뭐 실사법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선입이다 하면 되고. 예. 38번 문제도 결국 뭐냐? 선입 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 이번에는 기말 재고를 묻는 게 아니고 요거 물어봤습니다. 요거. 그죠? 우리가 항상 묻는 거는 두 가지다. 그죠? 기말 재고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매출원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요거 묻고 있네. 매출원가. 일단은 둘 다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자, 38번 5월 1일 날 월초 20개가 있었고 요건 한 개 1,000원짜리. 그죠? 5월 10일 날 매입 사왔는데 요거는 40개로 사왔다. 그죠? 한 개 1,200원짜리. 15일 날 매출 팔았다. 48개를 팔았고 20일 날 또 사왔네. 매입 몇 개를 사왔죠? 60개. 한 개 1,500원짜리. 그리고 5월 25일 날 팔았다. 매출 팔았는 거 52개 팔았다. 이리 주어졌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은 선입 선출법으로 하세요. 자, 한번 보게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20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4개 사왔죠? 있었잖아. 여기서는 40개 팔았다. 선입으로 하니까 요거 먼저 팔아야죠. 20개 뺀 거 기장해야 돼. 요거 몇 개? 요거 20개, 요거 몇 개? 40개 팔았으니까 20개, 요 20개 빼야 되잖아. 몇 개 남죠? 12개 남죠? 12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2개와 60개 지금 사왔잖아. 그죠? 12개와 오늘도 여기 사왔다. 60개, 그죠? 52개 팔았네. 선입이니까. 선입이니까 요걸 먼저 판다. 그죠? 12개 빼고 요거 몇 개?
40개. 몇 개 남죠? 20개. 여기 남았잖아. 20개가 처음에 남았다. 그죠? 요거 남은 거는 뭐죠? 기말 재고. 20개 1500원 남았으니까 요거 얼마냐? 3만 원이네.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 지금 요거 구해 볼까요? 요거 지금 남은 거잖아.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 기말에 남았는 거. 그럼 팔았는 거 보세요. 내가 사왔는 게 이거잖아. 이거 요거 세 건 사왔죠? 요거는 사왔는 거, 요거 팔았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요거 사왔었는데 요 20개는 다 팔았죠? 요것도 다 팔았죠? 요거 중에 몇 개 팔았죠? 20개 남아있으니까 4개 팔았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자, 생각해보세요. 요거 지금 20개 남았잖아. 요거 20개 남아있다는 거는 이거 다 팔았고, 이거 다 팔았고, 이것도 다, 아, 요거는 몇 개 팔았죠? 40개. 그러면은 20개 팔고, 10일날 40개 팔고, 요거 중에 또 40개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 중에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원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 요거는 원가 얼마짜리? 1200원짜리. 요거는 원가 얼마짜리? 1500원짜리. 요게 남아있다. 요거 얼마고? 아, 이거 참 팔았는 거 얼마고? 이게 매출 원가. 알겠죠? 20개 1000원이다. 한 개 1000원짜리 얼마? 2만원. 40개 한 개 1200원이니까 얼마? 48,000. 40개 1000원이 얼마? 6만원.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 128,000. 답. 128,000원. 답입니다. 매출원가는 128,000원. 이 문제가 만약에 기말 재고를 물었으면은 3만원. 팔았는 거 요거 팔았, 남아있는 거 요거 남았잖아.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 팔았는 거는 매출원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판매된 거는 뭐다? 매출원가. 알겠죠? 그럼 다 구하는 거. 13만 2천원. 몇 번이 답이죠? 매출원가 얼마? 12만 8천원 그랬네. 몇 번? 1번. 답. 알겠죠? 이게 다 지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해됐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 끝났습니다. 그 이제 요거 해야 되잖아. 요거 이해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야. 응? 요거. 감모와 평가 손실이다. 요 부분. 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이제. 자, 요 부분은 우리 교재. 이제 돌아와서 보세요. 예. 그 우리 책에 보면은, 예, 우리 책을 아버지하고 와서, 예, 그 집에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알겠죠? 핵심만 우선 정리하셔도 됩니다. 아직 처음 하시니까 174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74쪽. 174페이지. 아셨죠? 예. 우리 교재는 그 174쪽입니다. 보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나와 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감모와 평가다. 자,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상품을 요걸 조사해 보니까 기초에 작년에 그죠? 2월 상품이 100원 있었다. 금년에 매입 사왔는 상품이 400원 있었고 이 중에 내가 판매됐습니다. 팔았는 거 매출원가 만약 300원치 팔았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냐? 200원 남아있죠. 그죠? 요거 원래 알겠죠? 그죠? 기초에 100원 넘어왔고 금년에 사왔는 게 400원, 500원어치인데 500원 중에서 300원치 팔았으니까 200원 남아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장부에. 원래 알겠죠?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500원 중에서 팔았는 거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 기말 재고.
알았죠? 요거, 기말 재고이잖아, 그죠? 요거. 이 금액이 지금 장부상에는 200원인데, 그죠? 창고에 가서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요게 180원치 있더라. 180원치. 그래, 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팔기 위해서 시중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 150원이더라. 이런 경우다. 알겠죠? 장부상에는 200원이고, 실지 조사해보니까 180원이고, 시가가 150원이더라. 그럼 이 차이가 생겼죠? 요 차이. 그죠?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생겼다. 20원 차이 생겼죠? 이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감모 손실. 따라하세요. 시작. 감모 손실. 한 번 더 시작. 감모 손실. 아셨죠?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은 전부 보면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평상시에 잘 안 쓰던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는 좀 반복 몇 번 적고 이래. 반복. 그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실지가 180원인데 시가는 150원이더라. 그죠? 30원 부족하다. 그죠? 요 부족을 뭐라 그랬죠? 평가 손실. 알았죠? 평가 손실이다. 요래 합니다. 요거. 이걸 감모라 하고 평가를 한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걸 갖다가 연말에 우리 재무상태표. 그죠? 즉, 우리가 말하는 요게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죠? 대표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얼마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요게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장부를 적어야 될까요? 실질을 적어야 될까요? 요 시가를 적어야 될까요? 요 뭘 적어야 될까요?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상품이 얼마치 가지고 있다 적어줘야 되잖아. 여기다가 금액을 여기다가 얼마 요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차이가 생기죠. 세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산 요 상품 뭐라 하느냐? 저가법으로 하세요. 저가법. 저가법이 뭐냐? 요 중에 가장 낮은 거. 낮은 거. 요게 제일 적죠? 요걸로 해라. 저가. 알았죠? 적어줍니다. 요 금액이 뭐냐? 장부에 들어가는 뭐가 된다? 기말 재고액이 된다. 알았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액이다. 왜? 저가법. 우리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하세요. 낮은 쪽으로. 알겠죠? 예. 저가법이라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주식은 뭐로 한다 그랬죠? 시가. 시가. 우리가 시가법이라 합니다. 시가법. 다시 보세요. 내가 5월 1일 날 치드 원가는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는데 오늘 시가가 130원이더라.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장부에다 적을 때 100원을 적을 거냐 130원을 적을 거냐, 그죠? 이 금액을 이걸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월 달에 살 때는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죠? 연말에 와서 보니까 시가가 130원 되겠더라. 130원. 그럼 뭐로 적어야 될까요? 이걸로 적어버리면은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금액이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져 버립니다. 장부상의 이익이 달라지면 요 이익에 대한 내는 게 뭐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 기업에서는.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럽니다. 보세요. 그럼 원가로 적는 걸 뭐라 하느냐?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원가법. 원가로 적어라 무슨 법? 원가법. 시가로 적어라 무슨 법? 시가법. 알았죠? 둘 중에 적은 쪽으로 적어라. 낮은 쪽. 그거는 무슨 법? 예, 저가법이랍니다. 알겠죠? 저가법. 예. 높은 쪽은? 그건 없습니다. 낮은 쪽이에요. 알겠죠? 원가로 적는 걸 무슨 법? 원가법. 시가로 적으면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은 모선법, 적가법. 알겠죠? 예.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원가주의다, 시가주의다, 저가주의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 알겠죠? 보세요. 여기 이제 일반적입니다. 일반. 일반적으로 원가를 하는데, 시가를 하는 게 있다. 대표가 뭐냐? 주식. 아, 이런 주식 등은 시가를 합니다. 알겠죠? 방금 뭘 했죠? 상품이 나왔죠? 아, 이런 상품 등은 뭘 한다? 저가로 한다. 저가. 그럼 우리가 딱 기억하세요. 주식은 모선법, 시가법. 상품 모선법, 저가법이라 한다. 아, 이런 게, 그래, 법으로 정해놨구나. 알았죠? 예. 아, 원가를 하는 거 우리가 원가법이라 하고, 시가라면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은 저가법. 그 상품 모선법, 저가법. 주식은 모선법, 시가로 해라. 알았죠? 예. 요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 우선은 이제 간단히 요령만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요거.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이거 구해봐라, 이거. 이거. 이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액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하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요렇게 바로 안 주어집니다. 이래 주어지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가 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기말, 우리 회사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장부상의 수량은 몇 개냐? 100개더라. 100개. 지금 현재 실지 재고가 몇 개냐 알아보니까 요게 지금 실지 재고가 80개더라. 한 개당 내가 사올 때 얼마 줬느냐? 한 개당 원가가 100원 줬다. 요게 지금 연말에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90원이더라. 요래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요래 주어지고 나서 감모 손실이 얼마고 평가 손실이 얼마 이런 물어봅니다. 자, 장부는 100개, 실제는 80개, 원가는 100원짜리, 시가는 90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문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숫자로 바꾸고 나면은 간단하지. 요거 차이는 감모 손실, 요거 차이는 평가 손실이잖아. 그럼 자, 바꿔볼게요.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뭐죠? 시작. 장부, 실지, 시가. 다시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알았죠? 요래 장부, 실지, 시가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장부, 실지, 시가로 바꿨습니다. 예. 장부, 실지, 시가로 바꿨는데, 그러면 장부 100개인데 요 100개에 지금 단가가 두 개 나왔잖아. 어느 단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가를 합니다. 원가 요거요. 알았죠? 원가 100원. 그럼 장부는 만 원이다. 실지 80개는 단가를 뭘 할까요? 이것도 원가입니다. 알았죠? 원가 8,000원. 그러면 시가에다가는 요거는 시가에다가는 수량을 곱해야 되잖아. 그죠? 한 개 90원인데 수량은 그럼 장부로 할까요? 실지로 할까요? 예, 실지로 합니다. 80개. 8, 9, 72. 끝났습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뭐,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네. 아,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지 수량. 그죠? 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는 뭐 쉽지 뭐. 얼마? 요거 얼마? 2,000원. 무슨 손실? 예,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요거 차이 800.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 감모 손실 얼마고? 답 2,000원. 평소 얼마고? 얼마? 800원. 기말 재고 얼마고? 기말 재고 얼마? 7,200원. 저가법 낮은 거.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요게 제일 낮은 게 주어집니다. 알겠죠? 실무에 가면은 요 금액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론상에서는 항상 이게 낮게 나오니까 요 중에 가장 낮은 거다. 그래 보시면 돼. 알겠죠? 요게 항상 낮게 나온다. 알았죠? 요게 기말 재고. 끝났습니다. 요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 요거는 기말제고요. 꽃.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요게 감모와 평가 손실이다. 연습 하나 더. 그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 더 연습해볼게 보세요. 자, 이제 하나 더. 자, 기말 상품 재고가 있는데, 그죠? 이 재고가 장부상의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장부상의 수량이 몇 개냐? 200개더라. 실제 수량이 몇 개냐? 확인해 보니 이게 170개더라. 한 개당 쓸 때 원가를 얼마 줬느냐? 원가는 300원 줬다. 오늘 현재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얼마냐? 280원이더라. 요래 주어졌다. 아래 자료를 보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얼마냐?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우리는 이걸 고친다, 그죠? 뭐를 고친다?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장부, 실지, 시가. 고치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장부와 실지와 시가를 고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게 장부를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200개면 한 개 얼마짜리? 300원. 300원. 실지에 여기도 한 개 얼마짜리? 같다. 요것도 뭐도? 원가. 300원. 지도 원가. 요거는 한 개에 280원인데 수량을 해야 된다. 그죠? 장부냐, 실지냐, 뭐라 한다 그랬죠? 실지. 몇 개? 170개.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요렇게 알겠죠? 그니, 장부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알았죠? 요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얼마 나오죠? 6만. 요건 얼마? 5만 천 원. 요건 얼마? 4만 7천 6백 원 되겠네. 예. 그죠? 그러면은 끝났다. 그죠? 자, 여기서 요거 차이가 얼마 나왔죠? 9천 원. 이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3,400 나왔죠?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요금이 뭐가 된다? 기말 재고에. 왜? 저가법. 끝. 이렇게. 알았죠? 요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래. 요래 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해하면은, 예, 기본은 이제 우리가 이론, 딱 원리는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감모와 평가 손실 이런 거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한다면은 요 시가 있죠, 그죠? 요 나중에 이제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 돼요. 요 시가를 하는 걸 뭘 말하는? 요거는 우리가 순실은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실은 가치라 하는 거는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뺀 거, 이걸 우리는 순실은 가치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간혹 이론문에서 나오는데, 순실은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 원가 있으면 뺀 거다. 요 우리 순실은 가치를 합니다. 예. 순실은 가치를 우리 시가를 한다. 그 상품에서 시가를 하는 거는 뭘 말한다? 순실은 가치. 알았죠? 요렇게 표현합니다. 팔아서 내가 팔을 수 있는 가격. 그걸 순실은 가치를 한다. 요 부분이 포인트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에서 기말 재고가 있는데 장부상 재고는 수량은 확인해 보니까 500개더라. 장부상은 500개인데 실지 재고를 확인해 봤다 보니까 이거는 470개더라. 한 개당 내가 사왔을 때 원가 얼마 줬느냐? 원가는 200원 줬다.
한 개당 시가 지금 얼마냐 확인해 보면 여기 150원이더라. 자, 이 경우에 요 자료에 의해서 감모 손실과 얼마고 평가 손실이 얼마고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기말 재고액 얼마고 이래 물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매출원가도 물어보지만 매출원가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장부와 실지와 이런 주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죠? 장부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500개더라. 자, 생각, 이런 게 이제 왜 이래 구분되나 이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옵니다. 그죠? 물건을 사오는데 뭐 500개를 사왔다. 단가를 100원 주고 사왔다 있잖아. 그죠? 요 500개는 창고에 가잖아. 자재과에. 그죠? 들어가고 수량 실제는 그죠? 창고에 들어가죠. 근데 요 500개에 대한 요 장부는 어디 있죠? 여기에 대한 기록 장부는 어디 있을까요? 경리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재과에서는 이 단가 모릅니다. 이거는 경리만 알 수 있죠. 이거는 기업의 비밀이거든. 얼마 주고 사왔다 하는 게 원가라는 건 항상. 그죠? 물건 만들었을 때 제조 원가도 기업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공개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보면은 자재과에서는 물건만 파악해 줍니다. 여기에 분필이 몇 개가 있다. 요게 몇 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면은 경리과에서 요거 얼마 사올 때 얼마더라 곱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딱 정합니다. 그게 실지 실사한다 그러잖아요. 실사. 실사 그래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에 하는 걸 계속 기록법이라 하고 실지 재고 조사는 우리가 실사법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일이 되죠. 그죠? 이게 뭔지 왜냐?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나 이러면은 결과는 이거는 자재과에서 파악하는 거고 요거는 경리과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죠? 알겠죠? 일단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거 우리가 금액 우리는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렇게 장부와 실지와 시가를 한다. 그 장부는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죠? 실제도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시가는 한 개 얼마짜리? 얼마? 실제 한 장 몇 개? 시가는 뭐? 실지. 알았죠? 470개. 그럼 끝났다. 알겠죠? 그래 항상 장부와 실제는 원가를 계산하고 실지는 시가는 실제 수량.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10만원. 요거 얼마? 계산하면 돼. 계산을 하면 94,000원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예. 요 계산하면 얼마냐? 7만 500원. 요래 되겠네. 7만 500원. 그죠? 맞죠? 그럼 요거 차이 얼마? 6,000원. 감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죠? 요거 차이 하니까 23,500원 나오네. 평가 손실. 요게 기말 재고잖아. 그럼 감모 손실 얼마고 6,000원. 평가 손실 얼마고 23,500원. 기말 재고 얼마고 요 저가 낮은 거 그죠? 7만 500원. 알겠죠? 이렇게 답이다. 응? 답 7만 500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재고 자산에서 그죠? 오늘 우리가 했는 거 보세요. 상품 요래 하는 거죠? 요래 해서 아까 매출 이익률 몇 프로 기말 재고 구하는 거죠? 그다음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럼 요게 딱 기본 원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요거 알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건물에 대한 거 요거 요거는 핵심이 뭐냐? 건물은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고 하는 거 건물 이런 거 이것도 막 이겁니다. 보세요. 건물 내가 100원 주고 샀다가 이걸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이익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50원 맞죠. 그죠? 그런데 50원이지만은 만약에 요 건물 내가 100원 주고 사왔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됐다. 감가상각. 요게 만약에 20원 있었다. 그럼 100원짜리가 가치가 20원 감소했다면은 결국 이게 얼마 돼 있는 거죠. 지금 80원이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70원.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
요게 포인트.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요래서 자산이 다 끝나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호, 건물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의 50%. 20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예. 알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끝나고 나면은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우리가 하는 과정이, 예. 아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 과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상품까지. 알겠죠? 예. 오늘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